지구 한편에 그 참혹함이 있다라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죠.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어떤 장면들은 잠시 충격을 줬다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. 근데 이 사마에게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왜 난민 문제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이 영화를 보는 순간 많이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쟁터에 있다 온 기분이에요. 행동으로 뭘 어쩌진 못하겠지만 알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고 어쩌면 어떤 극영화보다도 되게 강렬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종전이 되지 않은 그런 한반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남의 얘기일까? 라는 아주 극렬한 깨달음 같은 것이 왔습니다. 그리고 생명의 존엄,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가장 강한 것이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겠구나. 한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거,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매일매일 죽음과 싸우고 있는 이들,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관심들이 환기가 돼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, 하나의 엄마로서 어떤 엄마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아무도 평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마에게 파이팅 많이 봐주세요.